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그랜저 IG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자 거기에 베이지 시트까지 품고 있는 그랜저 IG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3.0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2019년식입니다 19년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이고, 자 이렇게 가성비 좋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색 그랜저 IG입니다 자, 신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자 이것만 있어도 진짜 땡큐인데 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어렵게 가져온 차량이고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저희 다둥이 차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허위 매물 없이 7차주 실매물로서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랜저 IG 전면 모습이고요, 자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니 보시면 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 자 라이트도 습기도 안 차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깔끔하고, 오른쪽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라인 한번 보시면 문콕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자 타이어 트레드는 좀 많이 달아 있네요.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남아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휠도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가서 뒤에도 휠, 뒤에 휠은 깨끗하네요. 앞에 휠만 조금 기스가 있었고, 자 뒤에 타이어는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앞에만 조금 타다 교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서 전면 모습 보시면 문콕도 없이 깨끗하고, 자 뒷모습입니다. 그랜저 IG 전체적인 뒷모습, 자, 트렁크 면도 이렇게 폭이 있나 꼭 확인하시고, 자 범퍼, 그 다음 뒤 후미등까지 깨끗하네요. 자 왼쪽 라인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전면을 보시면 깨끗하죠. 자 휠, 뒤쪽 왼쪽 휠 이렇게 가장자리에 살짝 기스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 타이어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타다 교환을 하셔야 돼요. 조금 타다 교환을 하셔야 되고, 휠 역시 가장자리에만 이렇게 기스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앞에 타이어는 조금 타다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휠은 가장자리 쪽에 좀 기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활의 흔적은 있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충분히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이쁩니다. 차 흰색 바디에 선루프 베이지 시트, 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 이렇게 화려하죠. 베이지 시트,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주름 가 있지도 않고 뭐 숨주가 있지도 않고 클리닝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자, 보시면 베이지 톤과 이 브라운 톤, 이 투톤의 이 조합이 굉장히 그랜저 IG를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19년식이라 기본으로 차선 히터가 축후방 센서가 있습니다. 차선 히터가 축후방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 오디오 컨트롤러가 다 이쪽에 핸들에 컨트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하이패스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닫아볼까요? 열어놨으니까. 자 이음 없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굉장히 잘 닫히고 있고요. 다시 오픈하면 커튼 먼저 쭉 뒤로 빠지고, 그 다음 파노라마 선루프, 자 멋집니다. 자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키도 두 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전자파킹은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렀다 잠갔다 하지 않아도 오토로 가능하고, 오토홀드는 차량이 멈춰 섰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이 다 있어요.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죠.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뒤에 공간도 자 이렇게 넓습니다. 넓고 화려하죠.
베이지 시트는 진짜 구하기는 힘든데 다둥이 차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베이지 시트만 가져오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싸게 가지고 와서 싸게 판매해서 제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비싸게 가져와요 제가. 근데 싸게 판매합니다. 자,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뒷자리 열선 그리고 공간 이렇게 넓어요. 한 뼘이 넘게 남는 모습이고, 자 뒤에서 이렇게 전면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앞에 베이지 시트 가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산차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쪽으로 가서 전동 트렁크, 자 이음 없이 잘 열리고요. 그리고 버튼 까짐도 없이 깨끗하고, 자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 판을 빼놨네. 요새 좀 습기가 많아가지고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좀 빼놨는데, 자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껴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수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침수차이면 100% 다 환불을 해드리고 침수 자국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보시면 자, 깔끔하게 잘 내려오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 그랜저 IG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자 흰색의 베이지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자,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식 그랜저 IG 3.0 프리미엄입니다. 8만 킬로 정도 됐고요. 8만 킬로 정도 됐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을 해놨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갖춘 뒤에 있는 베이지 시트를 품은 흰색 그랜저 IG를 제가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